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실기시험 시간은 30분이고요. 문제 유형은 C형이에요. 문제지는 총 3장을 받게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듀얼 모니터로 한쪽에는 문제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장에는 전체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 그리고 문서에서 기본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리고 표를 만들었을 때표 안에서 셀 정렬하는 방법, 그게 지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상, 어떤 테마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번 문제에서는 기본 테마가 포함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재 제일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험장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환경 설정이나 컴퓨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시험 문제 타이핑 이런 건 하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는데요. 자신한테 필요한 기능은 체크, 그리고 필요 없는 기능은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교재에서도 이번 파트 섹션 두 번째 기본 작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먼저 F7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 A4, 210에 297, 용지 방향 세로, 제본. 이거는 따로 설정할 거 아니고요. 아주 1, 2초 사이에 간단하게 보고요. 용지여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장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왼손으로 탭키 누르고 오른쪽으로는 숫자 키패드 누르면서 빠르게 입력을 해주세요. 위쪽 10, 머릿말 10, 다음은 왼쪽 20, 그리고 제본은 기타 여백이죠. 0, 그리고 오른쪽 20, 꼬린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왼손으로 엔터키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설정을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험장에선 두 번째 장에 지시되어 있는 쪽 테두리 설정을 해도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파일 저장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누르거나 Ctrl S 또는 Alt S 키 왼손으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저장하는 폴더, 시험장에서는 어느 폴더에 어느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고 감독관한테 제출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만 따르면 큰 문제 없이 모두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문서 작성, 채점, 그리고 수작업 채점까지 직접 해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는데요. 자신이 찾기 쉬운 폴더 아무 곳에나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가 이미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하고요. 수험번호 없다면 임의의 숫자 이렇게 8자리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파일 형식은 한글 오피스인 경우에 한글 표준문서 HWPX가 이렇게 제일 상단,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글 프로그램이라면 한글 문서, 그리고 확장자 HWP 이렇게 된거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파일 형식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파일 형식을 한글 문서 HWP가 아닌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저장해도 된다, 또는 HWPX로 저장을 하시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다면 이걸로 저장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대로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엔 HWP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두 파일의 형식은 파일 형식만 다를 뿐이고요. 문서 작성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 기본 글꼴 동일한지 확인해야 되겠죠?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이것도 빠르게 간단하게 보기만 하고요.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문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섹션 3에 내용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에 따라서 필요한 설명 있는 경우에 원문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그걸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나는 시험 시간 30분 중에 10분이나 15분 안에 모두 다 작성할 수 있다. 나는 영문과 한글 타이핑 모두 빠르다. 그런 경우에는 교재 부록 파일에, 압축 파일에 보면은 파트 02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 텍스트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표와 차트는 입력되어 있지 않죠. 이 내용을 가지고서 기능만 연습을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특히 영문 같은 경우에 타이핑이 매우 느리다,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은 사용을 하지 말고요. 자신이 직접 여기다가 모든 글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면서 알아둬야 될 부분, 한 번쯤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것에만 대해서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교재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 파일 복사하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문제지 두 번째 장에는 각 기능별로 세부 사항이 나와 있죠. 1번부터 17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실제 여러분이 작성하는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머릿말 그리고 글 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머릿말과 글 상자는 만든 후에 그 안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내용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력하는 것은 개요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개요 앞에 번호가 써 있는데요. 이거는 개요일 스타일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문단과 문장의 개념 설명을 드렸죠. 문단은 문단 부호가 이렇게 끝나는 곳 표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죠. 다음 문단의 문제지에 보면은 세 줄에 걸쳐서 최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먼저 그대로 최근 스마트폰을 별도로 구입하고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줄 내용 이렇게 입력한 후에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문장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문제지에서 첫 줄의 내용을 보면은 가입을 개별로 하는 이렇게 계속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엔터키 누르지 말고 네 번째 줄에 있는 다섯 명중한 명인 셈이다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띄어쓰기하고 바로 다음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나와 있는데요. 한자로 변환할 때는 변환하는 단어 뒤에 이렇게 커서 놓거나 블록 설정한 후에 한자키 또는 F9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면 바로 바꾸기 하면 되는데요. 입력 형식을 문제에서는 한글 괄호 안에 한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만약에 출제된 문제에서 한자 단어가 사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 한 글자씩 블록 설정해서 한자키 또는 F9키 눌러서 한 글자 한자 찾아주고, 그리고 다시 B 한자키 눌러서 또 찾아주고, 자 한자키 눌러서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한 글자씩 변환해줘야 돼요. 그리고 변환할 때 한글 한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자로만 나오게 해준 다음에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렇게 봤던 것처럼 한자로 바꾸기 해서 단어가 나타나는 걸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문단이 끝났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제지 첫 번째 장을 봐주세요. 첫 번째 장 지시사항 중에 문단 모양에 보면은 사이 줄 띄우기는 각한 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 줄 띄우기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빈 줄, 이거를 몇개 띄우냐? 한 줄만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줄 이렇게 띄워놓고 다음 내용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빈줄 하나 있어야 돼요. 시험에 출제되는 문서에서 다음 나타나는 문단을 보면은 표 위에 있는 표 제목이죠. 표 제목 위에는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고 다음 내용 입력하세요. 문단의 정렬 같은 거는 전혀 무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표가 있죠. 표를 미리 만들어도 되지만 저희는 일반 텍스트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 표가 만들어질 줄이에요. 이 줄은 빈 줄로 놓아둘게요. 그리고 표와 차트 사이에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줄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차트 아래에 있는 2번, 가성비 원하는 소비자, 이거는 바로 다음 줄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기존의 1번처럼 번호는 생략하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에 있는 거는 스타일 개요 2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 그리고 그 뒤에 3번은 가나다 이렇게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판매에서 또 한자 변환 나타났죠? 여기에서 한자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판매 하나니까 바로 바꾸기 눌러줄게요. 그리고 뒤에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세요. 나에 해당하는 내용도 그대로 입력을 하는데요. 왼쪽 단의 끝에 통신사에서라는 글자로 끝나죠?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것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입력하던 대로 입력하면 하나의 문장이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서 입력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소제목 위에는 위에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되죠. 소제목 또는 중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 위에는 빈 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터키 한번더 눌러서 다음 줄에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3번도 번호 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가 빼고 내용을 입력해 주는데요. 입력하면서 여러분이 의문점이 생긴 게 있을 거예요. 3번의 가의 첫 번째 줄, 폰 시장 확대, 여기는 뒤에 여는 가로로 해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붙어서 나오는데 그 줄의 끝에 단말기 판매, 그리고 그 다음 줄 매출, 이렇게 하고 영어는 세일이라고 하나죠. 여기를 판매 매출을 띄어쓰기를 할 것이냐, 띄어쓰기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궁금할 텐데요. 보통은 이 단어가 이 문서 내에서 다른 곳에 나왔다면 그거하고 동일하게 띄어쓰기 맞춰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한 번만 나왔다면 보통은 맞춤법에 맞춰서 그렇게 출제가 되지만 띄어쓰기가 애매한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냥 판단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에서 감점 없어야 되고요. 오타 같은 거로 감점이 없어야지 이런 데에서 혹시나 감점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안심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번 입력 끝났고요. 엔터키 눌러주고 나번 또 자급제부터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역전에서 한자가 변환이 되죠. 그러면 전 뒤에서 한자 키 또는 F9키. 이번엔 한자가 많이 나오죠. 아래쪽에 한자에 대한 설명 나오지만 이런 거다 보지 말고요. 한자 모양이 출제된 것과 동일한 한자인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비슷한 한자 다른 걸로 하면 감점됩니다. 그래서 같은 한자 찾아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고 다에 해당하는 내용 또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나다 이렇게 내용 입력이 됐죠. 그러면 중제목 위에, 소제목 위에는 빈줄이 하나 있어야 되고 표제목 위에도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나다 여기 위에는 빈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지만 여기는 참고 문헌에 해당하죠. 스타일도 이름이 참고 문헌 되어 있죠. 참고 문헌 위에도 위에 소제목처럼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빈줄 하나 놓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입력하는 것은 정각기호로 입력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문자 중에 문서에서 정각기호 이렇게 표시된 것만 정각기호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키보드에 있는 글자로 사용을 합니다. 정각기호는 Ctrl F10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문자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정각기호가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없는 정각기호라면 한글 HNC 문자표 한 다음에 여기 정각기호라는 곳 가면 추가적으로 더 기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정각기호 찾아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칸 띄우고 영문, 레퍼런스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엔터키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서 영문 내용 입력하는데요.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줄은 내어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여기 위 한글 문단처럼 두 줄을 엔터키 누르지 않고 74-76점까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띄어쓰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띄어쓰기 한칸 했을 때, 이 문장이 다단 편집까지 했을 때 다음 단으로 넘어가 새로운 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빈칸 만들지 않고요. 불필요한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글자에서도 엔터키 눌러서 불필요한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1번 자료 정보통신부 써 있죠. 이거는 위에 문장과 가로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거는 각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줄로 이동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은 여러분이 왼손으로 Alt+S 또는 Ctrl+S 키로 자주 저장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이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닫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연습할 때 정답 파일 폴더에 보면은 기출문제 따라하기 정답 있죠? 이 파일을 이렇게 같이 열어서 여러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커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엄청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에 제가 커서 위치 상관없더라도 커서를 어디에 놓으세요 할 테니까요. 모든 문제 연습할 때 커서 위치를 제가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문서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쪽테두리, 편집 용지한 다음에 쪽테두리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쪽테두리는 커서 위치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줄에 커서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커서 위치 쪽테두리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쪽에서 쪽테두리 배경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것 그대로 따라야 되죠? 양쪽 상태에서 테두리 열어주고요.
이중실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선택. 그리고 굵기는 0.5mm. 그리고 모두 상태. 그리고 모두 지정. 옆에서 모두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위치, 쪽 기준 지시되어 있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5mm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보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은 안 봐도 돼요. 다음으로 글 상자에 대한 지시가 있죠. 역시 첫 번째 줄에 커서 놓고 작업할게요. 여기 앞쪽에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글 상자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로 가면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로 글 상자 있죠? 클릭.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커서 안에 깜빡이니까 글 상자 안에 있는 제일 위에 제목 1로 표시되어 있는 것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교재 설명처럼 제목은 나중에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테두리로 가서 글 상자 마우스로 더블클릭해 주세요. 크기 지정하면 되죠? 너비를 170, 그리고 탭키 두번 누른 다음에 높이 24mm. 그리고 크기 고정 지시되어 있죠?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있죠? 여기에서 이네 가지 중에 자리 차지 두 번째 거예요.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 세로 순서대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가로는 종이,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기준 0, 그리고 세로 종이, 그리고 위 종이 20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바깥 여백 중에 아래쪽만 지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건들지 말고요. 아래쪽 8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선탭 가주세요. 선에서 색상 검정, RGB 값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종류에서는 실선, 바로 굵기 확인하면 되죠. 실선을, 굵기를 0.2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채우기 없음 되어 있다면 색 눌러주고요. 그리고 면색 열어주세요. 문제지 첫 번째 장에 테마 색상을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다른 거 되어 있다면 기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초록 RGB 값 확인해야 돼요. 아래쪽에 초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RGB 값이 지시된 것과 달라요. 그래서 위에서 초록을 가보세요. 그러면 RGB 40, 155, 110 동일하죠? 그리고 색상 괄호 뒤에 80% 밝게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면 이렇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테두리 보면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안에 내용 추가로 입력하려고 이렇게 클릭해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ESC키를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글 상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 상자 안으로 커서가 이동을 합니다. 이제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 상자에서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 있죠? 작성자, 작성일. 작성일 뒤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날짜 있죠? 그거는 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줄 띄었다면 이 콜론 다음에 날짜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 칸까지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앞에서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뒤에서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도 돼요. 그리고 지시사항을 봐주세요. 글꼴에서 장편과 자간 지정이 있다면 위에 서식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글꼴에서 한컴 산뜻 도둠이죠. 한 컴으로 입력하면 글꼴이 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 또는 산뜻까지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6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장평 105로 변경, 자간 마이너스 4로 변경,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 글자색 먼저 열어주고 기본 테마 이걸로 변경해주고요. 그리고 하늘색 지시되어 있죠. RGB 값 97, 130, 2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50% 어둡게 되어 있죠? 마우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80, 60, 40, 25, 50.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니까요. 이걸 50% 어둡게 정확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은 바로 위에 서식에서 할수 있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 2에 해당하는 부분 블록 설정에서 여백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교재 설명에서 먼저 작성일 뒤에 여기 커서 있는 위치 있죠? 여기에다 이렇게 커서를 두고 누름틀을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누름틀 입력하는 방법 이전에 배웠죠? 잘 기억이 안 난다면 파트 1에서 누름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입력 메뉴 가보세요. 여기 바로 누름틀 있죠? 이것을 클릭했을 때는 먼저 이렇게 붉은색으로 글자가 나오고 클릭하면 이렇게 괄호가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에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지 보면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 있고요. 그 뒤에 입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는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 이렇게 한칸 띄우고 5점, 한칸 띄우고 28점까지 이렇게 여기 보여지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여기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누름틀 고치게 하면 이렇게 누름틀에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에다 0000. 한칸 띄우고 0.0점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점이나 띄어쓰기 정확히 입력을 해주세요. 불필요한 띄어쓰기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고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누름틀 안에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 한번 볼게요. 그 상태에서는 마우스가 다른 데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주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교재 설명처럼 한다면 여기 한칸 띄우고 여기 한칸 띄우고 커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 열어서 개체로 가서 여기에서 필드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 0000. 한칸 띄우고 0점, 한칸 띄우고 0점까지 입력. 그리고 넣기.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안에 이렇게 클릭했을 때 괄호가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입력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누름틀은 단축키나 입력 메뉴 하는 것보다 입력 도구에서 누름틀 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제가 방금 했던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주세요. 이제 제목에 대해서 블록 지정해야 되죠. 첫 줄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면은 여백만 지정이 되어 있죠. 여백은 위에 서식에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문단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여백의 왼쪽 있죠? 여기를 360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두 개의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그림을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시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지시는 경로죠. 그림 파일의 이름과 그림 파일 저장되어 있는 폴더 위치예요. 시험장에서는 이게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해서 그 폴더에서 확장자 정확히 찾아 입력을 해주세요. 커서 위치는 제목 2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여기다 놓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 바깥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림을 삽입해도 위치 맞출 수 있긴 하지만요.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할 때 이게 감점으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곳에 커서를 놓고 그림 삽입하는 경우에 그림 위치 설정했을 때 엉뚱하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커서 위치, 제목 2에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력해서 그림 위에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앞쪽 풀어놓은 폴더 있죠? 거기로 이동하면 그림이라는 폴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찾아야 되는데요. 저처럼 확장자가 보인다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옆에 파일 형식에서 그림 파일 형식, TIF죠? 그걸 찾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나오는 이름 동일한 거 찾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그림 파일에서 타이핑이 빠르다 하면은 여기서 직접 핸드폰까지 입력하고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거 선택, 그리고 열기 해주면 돼요. 그리고 문서를 열기 전에 위쪽에 보면은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모두 체크 해제하고요. 문서에 포함만 체크하도록 하세요. 그거는 그림의 경로 뒤에 문서에 포함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이 삽입됐죠? 그림에 따라서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하지 말고요. 그림을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의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 지시되어 있죠? 28. 탭키 두번 누른 다음에 높이 18mm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에 대한 지시는 없죠. 체크하지 않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문구의 배치, 글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 선택해 주고요. 가로 위치는 종이로 변경, 왼쪽에서 기준 위치는 23mm, 그리고 세로 위치도 종이로 변경, 위에서 23mm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지시로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 탭에 보면은 아래쪽에 그림 효과가 몇 가지가 있어요. 회색조나 흑백 이런 지시 있다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회전에 대해서는 여기 없죠. 그리고 네온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반사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 옆에서 그림자, 반사, 네온, 옅은 테두리 이런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전은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그림이 출제되어 있는 문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마우스로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개체 속성에서 설정했던 기본 탭의 위치 값 있죠? 이 기준 위치 값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치 설정한 후에는 마우스로 절대 이 그림을 드래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림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위에 도구에 그림에 대한 옵션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회전을 누르면 여기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좌우 대칭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지시, 세부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 작업하도록 할 텐데요. 커서 여기 선택되어 있는데 커서는 그대로 다시 첫 번째 줄 여기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개요부터 수정하니까 여기 블록 설정에서 바로 지정해도 되지만 저희는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총 5개 이거를 수정하고 만들고 한꺼번에 한 다음에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 불러오는 F6키 눌러주세요. 이제 스타일 목록에 지정되어 있는 개요 1과 개요 2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목 참고 문헌은 목록에 보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해요. 먼저 개요 1부터 선택, 아래쪽에 연필 모양 아이콘,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백은 문단 모양이죠? 여백 선택, 왼쪽을 0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글꼴 이름이 조금 길죠? 740만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죠? 클릭해 선택,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편집하기 2창 설정 눌러주고요. 그러면 개요 1이 이렇게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요 2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주세요. 다시 문단 모양에서 클릭, 왼쪽 여백을 15로 입력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에 대한 지시 없죠? 그러니까 이건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변경된 게 보이고요. 이제 표제목은 새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연필 앞에 있는 스타일 추가하기 이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직접 표 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지시가 없으니까 여기는 빈칸으로 놔두고요. 아래쪽에 스타일 종류, 먼저 문단으로 되어 있어야지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모두 작업을 할수 있어요. 지시에도 스타일 종류 문단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 모양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여기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제목에서 스타일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하지 않고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감점이에요. 반드시 스타일 추가하기 여기에서 표제목에 문단 모양 이걸 스타일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는 한컴 도둠 또는 도둠이라고만 입력을 해보세요. 한컴 도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지시가 없죠?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추가를 눌러서 표제목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목록에 새로 만들어졌죠?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참고 문헌 1 있죠? 여기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참고 문헌 띄어쓰기 숫자 1 입력을 하면 돼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어쓰기 선택을 해주고요. 값은 20을 입력을 해주세요. 다른 지시 없죠? 설정, 그리고 추가 눌러주세요. 참고 문헌 1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참고 문헌 띄어쓰기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엔 스타일 종류 글자예요. 글자를 선택하면 문단 모양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그리고 속성에 그림자 있죠? 클릭한 다음에 설정 누르고요. 이제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다 만들어졌어요. 개요 1, 2, 표제목, 참고 문헌 1, 2.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누르면 커서가 있던 문단에 현재 목록에 선택되어 있는 스타일이 지정되어 버려요.
그래서 설정 누르지 말고요. 이제 이거 X표 오른쪽에서 창에 X표 눌러서 그냥 스타일은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만들어진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대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스타일 개요 1 지정하는 곳 있죠? 제일 위에서부터 할게요. 블록 설정한 다음에 스타일 개요 1 이걸 선택.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표 제목이죠? 여기만 블록 설정해서 다시 스타일 목록에서 표 제목 선택. 선택할 때 실수로 이렇게 블록 설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빈 줄까지 스타일을 표 제목 해버리면 여기 스타일이 표 제목이 지정되어 버려요. 빈 줄은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바탕글 스타일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실수했다면 이빈 줄에 커서 놓고 컨트롤 숫자 1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빈 줄만 바탕글 스타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만 표 제목 스타일 지정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표를 만들지 않았죠. 표에 대한 설명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교재에선 미리 만들었지만 전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수로 표를 미리 만든 사람 중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블록 설정해서 표가 있는 줄까지 표 제목 스타일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감점이 되겠죠?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여기는 블록 설정해서 이번에도 개요 1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아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여기도 블록 설정 스타일 개요 1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개요 1 바로 아래는 개요 2 나와 있죠? 첫 번째 스타일 개요 1 지정한 것 여기에는 개요 2 지정하지 않죠? 그럼 2번에 있는 내용 여기 블록 설정해 주세요. 먼저 개요 1 지정하고 개요 2, 이 순서로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잘못 지정하는 경우에 2번 다음에 가나 나왔는데 3번에서 다라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2번 아래 정확히 필요한 이 문단만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아래 빈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스타일 목록에서 개요 2 지정을 해 주세요. 가나 나왔죠? 3번에 해당하는 여기도 다시 블록 설정, 다시 스타일 개요 2 지정을 해주면 가나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일 참고문헌 1과 2를 지정하는데요. 여기도 먼저 참고문헌 1 지정하고 참고문헌 2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목은 스타일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잘 봐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 블록 설정에서 먼저 참고문헌 1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부 글자만 참고문헌 2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택, 그리고 13까지만 정확히 블록 설정. 그리고 여기를 다시 참고문헌 2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은 여기만 이렇게 그림자 지정되어 있는 참고문헌 2로 지정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서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참고문헌 2, 그리고 참고문헌 1 이런 식으로 여기 스타일 목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교재 설명에서 스타일 지정할 때 표제목은 컨트롤 4, 그리고 참고문헌 1은 컨트롤 3 이런 식으로 단축키처럼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스타일 목록 다시 들어가 보면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번호가 지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바로 여기 옆에 단축키가 있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면 왼손으로 컨트롤 숫자 눌러서 스타일 지정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저처럼 마우스로 오른손으로 빠르게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이동해서 빠르게 여기서 필요한 스타일 지정,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데요. 커서는 문단 첫 글자 장식, 최 2개 있는 문단, 커서가 어디에 있든 이 문단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최 앞에 이렇게 커서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메뉴로 가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찾기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식의 메뉴 열면 바로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에선 첫 글자가 세 줄에 걸쳐 보이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여기에서는 글꼴을 직접 입력해서 찾을 수 없어요.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한컴 산뜻 도둑 쭉 찾아보세요. 한 컴에 가나다 순서로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클릭. 그리고 선 종류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긴 지정하지 않고요.
면색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죠. 여기도 기본 상태, 오피스 상태가 있는데요. 기본에서 볼까요? 색상을 다시 열어서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에 대한 건 아래쪽에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랑의 RGB 값 볼게요. 아래쪽에선 노랑이 255, 255, 0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가서 노랑을 보면은 RGB 값 255, 215,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노랑이 아닌 이것을 찾아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 기본이 3이에요. 다른 값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여기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글자 색은 검정 상태에서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자 색만 바꾸면 되죠? 위에 서식 도구 상자 색상표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기본으로 선택을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색상을 보면요. 하늘색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했으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죠. RGB 97, 130, 214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바로 50% 어둡게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있었죠? 이50% 어둡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해서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은 글자 색깔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각주는 보통은 표제목 끝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다른 곳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 세 번째 장에서 각주 어디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3번에 가에서 부담 뒤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그러면 부담 뒤에 커서를 놔두고요. 그리고 입력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각주 여기서 찾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커서는 아래로 이동을 할 텐데요. 먼저 1번 번호 써 있는 게 문제지하고 다르지만 그냥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현재 각주는 각주 스타일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주 스타일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나 다른 데서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각주 스타일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타이핑 연습하지 않는 사람도 다른 데에서 내용을 복사하지 말고요. 여기는 무조건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한 후에 전체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자 전체 점선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각주 모두 다 글꼴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꼴 여기에서 해도 되는데요. 위에 서식에서 글꼴 목록 열어주면 한컴 글꼴 되어 있다면 한글과 컴퓨터에서 설치한 글꼴이 아닌 윈도우 글꼴 같은 경우에 선택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 해놓고요. 여기 글꼴 이름 입력할게요. 맑까지만 입력해도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맑은 고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번호 모양 지정해야 되는데요. 블록 설정 없애놓으세요. 블록 설정 되어 있다면 여기 각주 미조 모양 여기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번호를 봤을 때 그냥 원문자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블록 설정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지정이 된다면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원문자 뒤에 각주 미조 모양에서 원문자 선택하고 앞 장식이나 뒷 장식 문자를 지정해라. 그런 경우에는 각주 미조 모양 들어와서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Shift ES 키 누르면 각주 지정했던 위치로 빠져나오고요. 그냥 각주는 다시 위로 가서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단 설정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재 보여지는 화면과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죠. 하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단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더 보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단은 1단으로 보면 되고요. 다단을 2단으로 해야 되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서 전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세로로 왼쪽, 오른쪽 다단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문제 시형처럼 첫 번째 줄 여기는 다단 지정하지 않고 아래 내용들만 다단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지 세 번째 장잘 보시면 자급제 이용 현황 이 앞에 여기 표시해서 다단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커서는 무조건 여기 놓고 다단 설정해야 돼요. 위에 빈 줄에 다단 설정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커서는 반드시 다단이 지정되어 있는 줄, 표 제목 여기에서 커서를 놓고요. 그리고 다단 설정 들어갈게요. 쭉 눌러주세요. 그리고 단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또는 위에 아이콘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단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주 쓰이는 모양의 둘을 선택을 해주세요. 구분선 넣기 체크를 해주세요. 아래 세 가지는 지시 없으니까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적용 범위, 문서 전체가 아닌 새 다단으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출제되어 있는 문제와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표는 이 아래 빈 줄에 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먼저 표에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6줄, 4칸이 되겠죠? 그러면 커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입력으로 가서 표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 6, 칸 개수 4, 칸 개수 4, 그리고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상태로 하면 문제에 지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지시되어 있는 크기 범위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높이가 33에서 34 이렇게 아니고요. 만약에 33.16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글에서는 표의 크기를 소수점 단위로 정확히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는 상태,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크기와 기타는 항상 이 동일한 설정으로 만든다 기억하세요. 만들기 할게요. 이제 표 안에 내용들부터 입력을 해 놓으세요. 합계 뒤에 이두 칸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셀과 이 셀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절대 마우스로 높이 조절하지 않습니다. 너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조절할 때 왼쪽에서부터 조절해도 되는데요. 제일 끝에 있는 셀부터 조절해주면 돼요. 왼쪽에 있는 테두리, 세로선 테두리, 이걸 잡고 조절하면 되는데요. 블록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돼요. 표 전체 크기는 지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크기 조절하지 않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셀부터 왼쪽 세로선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절해 놓으세요. 그래서 출력과 완전히 동일한 셀 너비는 만들 필요 없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높이 조절을 실수로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셀 이걸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위 화살표 키로 제일 작은 상태로 조절해 놓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딱한 번만 키워 주세요. 그러면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 보면은 표의 기본에 지정되어 있는 크기 값, 너비, 높이가 지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표는 이 대화 상자에서 크기를 직접 수정할 수 없고 너비와 높이 값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대해서 위치, 글자처럼 취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체크해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처음 표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 체크를 해놓았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다시 볼 필요 없고요. 셀 높이를 갖게도 방금 전에 저희가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눌러서 제일 작은 상태, 다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한 번만 눌러서 키워준 상태. 그러니까 모든 셀의 높이가 같게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행 셀 높이를 같게도 다시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셀의 안, 여백 이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다시 한번 마우스로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에 가면 여기는 바깥 여백이에요. 여기 절대 지정하지 않습니다. 표에서는 바깥 여백 지시가 없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표 탭으로 가주세요. 표 탭에서 모든 셀의 안 여백 지시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위 이걸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2.0으로 변경된다고 했죠? 이렇게 지정을 왼쪽과 오른쪽만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표에 대한 테두리 지정을 할게요. 테두리에서 제일 먼저 표 안쪽은 실선 0.12mm 되어 있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표의 테두리는 실선이고 테두리의 굵기는 0.12mm예요. 그래서 변경할 필요 없고요. 다음 지시.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지 세 번째 장 보면은 표의 테두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죠? 마우스로 먼저 전체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L키. line, line의 약자예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정하기 전에 선모양 바로 적용. 이거는 모두 다 체크 해제한다고 했죠? 체크 해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 실선 상태에서 실선 0.4로 변경. 그리고 위쪽, 그리고 아래쪽 선택을 해 주고요. 다시 한번 표 바깥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두개 눌러진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모양 바로 적용이 만약에 체크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 없음 지정해야 되죠. 없음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여기 눌려져 있던 위쪽과 아래쪽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선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체크 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없음 하면 여기 변동 없죠? 그러면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지시를 보면은 보통은 여기하고 여기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제목 행의 아래 그리고 합계 행의 위에 이두개 선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문제는 합계 행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행을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중 실선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리고 굵기는 0.5 그리고 오른쪽에서 위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방금 전에 합계에서 여기 테두리 지정했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다음 지시사항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합계에서 배경 지정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배경 탭 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테두리 지정한 다음에 알파벳 C키 눌러서 다시 배경 탭으로 들어와야 돼요. 동일한 곳이죠? 그러니까 테두리 한 다음에 바로 배경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색을 선택, 면색 열어주고요. 색상 하향에 가야 되는데요. 테마 색상은 저희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향이 나타난다면 테마 색상 표가 기본 상태라는 거예요. 하향에선 15% 어둡게,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가면 퍼센트 나오죠? 5, 15 이렇게 나오니까요. 15% 어둡게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은 이 상태에서 진하게 속성, 바로 위에 서식에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네 번째 셀은 정렬이 다르게 될수 있는데요. 합계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합계 이렇게 클릭,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목 행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아니면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배경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다시 색, 그리고 면색, 그리고 색상 테마 기본에서 보라 찾으면 되죠.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이름이 안 나타난다면 다른 곳 갔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가면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보라 RGB 값157, 92, 187. 그리고 뒤에 25% 어둡게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25% 어둡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 지정을 해야 되죠? 위에 글꼴에서 모든 글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여기 선택해서 입력하면 돼요. 한컴 윤고딕 760이니까요. 760만 입력을 해볼게요. 바로 여기 나타났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 여기에서 바로 또 지정하면 되죠? 색상, 하향. 그러면 여기에서 괄호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여기도 합계처럼 무조건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부 지시사항 11번 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문단의 정렬 방식이에요. 셀 안에 내용 정렬이 아니고요. 이 표가 위에 있는 이 최처럼 커다란 하나의 글자로 인식되고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 여백에서 클릭하면 표가 있는 이 줄, 이 문단이 블록 설정돼요.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표의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커서를 여기 놓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표 바깥에 여기 커서 놓고 보면은 가운데 정렬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표의 첫 번째 행, 그리고 합계 행, 여기가 가운데 정렬인 이유, 문제지에서 세 번째 장에 실제로 만들어진 표가 그대로 보이고 있죠. 거기에서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하세요. 그리고 지시도 문제지 첫 번째 장,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렬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목 행과 첫 번째 열의 마지막 행에 있는, 첫 번째 열의 마지막 행에 있는 합계 또는 평균 써 있는 이 셀, 마지막 행 전체가 아닌 첫 번째 열의 마지막 행에 있는 합계 셀, 그리고 제목 행, 여기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과 상관없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어 있는 표를 보고 여기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 행과 합계 써 있는 셀 말고 나머지는 한 단위씩 묶어서 이세 가지 정렬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구분 아래 그리고 합계 이 위에 이네개 셀은 숫자로만 써 있고 글자 개수도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는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 문자 숫자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 이 기준에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블록 설정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요. 그 다음 작업제 사용자 여기 데이터는 합계 데이터도 표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이 아닌 여기까지 이 다섯 개 행을 하나의 묶음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네 개만 봤을 때는 글자 개수가 모두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맞겠죠. 그런데 출제되어 있는 합계 이 아래 나타나는 값을 보면 글자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입자 여기는 볼까요? 여기는 아래 숫자 상관없이 위에 네 개만 봐도 무조건 오른쪽 정렬이죠. 그리고 문제지에 나타난 표에 봐도 여기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한 번에 블록 설정해서 같이 오른쪽 정렬 지정하면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중의 값, 여기는 합계, 여기는 출제되어 있는 표에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죠. 그래서 이만큼만 지정해도 되고요. 그냥 앞에 셀처럼 아래 셀까지 같이 선택해서 똑같은 정렬을 지정을 해도 돼요. 그러면 앞에 구분하고 여기 비중은 같은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하면 되는데요.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이죠. 처음에 블록 설정,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비중, 여기 같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동시에 하고 가운데 정렬 동시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렬하기 전에 블록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지 보지 않고도 여기 정렬 방법 만들어진 표에 데이터 보고 바로바로 정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는 합계 값이 어디에 나타나죠? 이 셀에 나타나죠? 그래서 합계가 나타날 셀까지 같이 블록 설정. 옆에도 동일하게 합계를 나타낼 거죠. 여기는 합계, 여기는 평균 이렇게 나타내지 않죠? 그러니까 블록 계산식 나타날 셀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 가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값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 그것도 반올림 되냐 안 되냐의 차이 그 확인하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파트 01의 이 블록 계산식에 대한 설명에 동영상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음으로 캡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테두리 선택해 놓은 상태로 해놔도 되고요. 표 안에 셀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놔두세요. 위에 도구 상자에 표 디자인이 있고 표 레이아웃이 있죠. 표 레이아웃에 가면 오른쪽 끝에 캡션 써 있죠. 그래서 캡션이 아래쪽에 만들어진다면 그냥 빠르게 위에 가1써 있는 이 아이콘 클릭하고요. 위쪽에 만들어야 된다면 캡션 열어서 위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아래쪽에 만들죠. 그래서 위에 것 선택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캡션에는 캡션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워드 시험에서 만들어지는 기능 중에 각주, 캡션, 머릿말, 꼬린말, 여기는 각각의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블록 설정해 주고요. 타이핑해서 캡션의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여기 상태에서는 문단 보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띄어쓰기 하나를 잘못해도 아,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해야 되죠. 오른쪽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커서가 다른 데가 있다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 내가 틀렸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빈칸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캡션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이 안에 캡션에서 차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채점했을 때 차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캡션 만든 후에는 표에 대한 작업 더 이상 할게 없죠. 캡션 아래 빈줄 미리 만들어 놓았었죠?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캡션 안에 있을 때는 캡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캡션 번호 넣기, 캡션 없음으로 캡션 지우기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캡션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캡션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캡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세요. 이제 파일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차트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는 기존에 보지 않았던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원형 차트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혼합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데이터를 함께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요. 원형 차트는 맨 앞에 구분과 뒤쪽에 있는 것 하나만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총두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작업제 사용자 또는 구분해서 전체 가입자 또는 구분해서 비중, 이런 단위로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현재 표 안에 써 있는 데이터 중에는 퍼센트로 지정한 게 없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제일 가까운 데이터라면 뭐가 될까요? 비중이 퍼센트와 관련이 있겠죠.
이걸로 작성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얼른 삭제를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역시 파트 1의 차트에서 원형 차트에 대해서 뒤쪽 부분에 동영상 강의의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도넛형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차트에 대한 동영상 한 번은 꼭 봐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구분해서 비중 이렇게 선택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 이렇게,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비중 이렇게, 합계까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로 가서 아래로 이동을 해보면 원형에 2차원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도 차트의 모양에 2차원 원형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의 모양이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일행에서 5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필요 없는 행이 있다면 그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지우기 할게 없으니까요. 바로 이건 닫도록 하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은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값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닫기를 해주세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차트 디자인 있죠? 옆에 차트 데이터 편집 있어요. 이걸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줄칸 전환이라는 게 있죠. 현재 비중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줄칸 전환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차트를 최대한 출제되어 있는 원형 차트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위에 도구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 있죠? 열어준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퍼센트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는 위에 제목과 범례까지 나타나요. 저희 범례 필요하죠? 레이아웃 3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퍼센트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면 비중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틀리다면 바로 삭제를 해버리고요. 최대한 빠르게 다음 이걸 가지고 차트를 다시 만들어 보고 레이아웃 3으로 변경해 보고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라면 삭제해 버리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한번 원형 차트 만들어서 레이아웃 3으로 백분율 동일한 값이 맞는지 확인해서 그게 맞다면 그것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비중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설정, 그리고 차트, 원형, 차트, 2차원 원형 선택해서 여기에서 차트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 레이아웃 3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계열색이 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차트 레이아웃 말고 바로 옆에 차트 계열색 바꾸기 있죠. 열어서 색상 조합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이게 조합색 2예요. 색2 나오죠?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지시가 데이터 레이블은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바깥쪽 끝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럼 이 퍼센트 써 있는 데이터 레이블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 개체 속성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3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표의 비중의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겠죠. 만약에 그 값이 다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표에 평균이 나타날 때처럼 반올림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나 획에 이런 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혹시라도 획에 변경했을 때 기호가 퍼센트 나온다. 그러면은 퍼센트 없음.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숫자로 지정했을 때 소수 자릿수가 세 자리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세 자리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는 지금은 필요가 없죠. 표시 형식 전혀 손댈 필요 없고요. 지금은 백분율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백분율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원형 차트에서는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에 레이블 위치에서 바깥쪽 끝에를 눌러주면 차트 원형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이 모양 중에 쪼개져 있는 모양, 전체 4개 중에서 이 모양만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택하면 전체 쪼개진 상태로 선택되는데 이것만 다시 이렇게 클릭 한번 더 해주면 이 쪼개진 것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보면은 쪼개진 원형 있죠? 이거를 5 또는 10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쪼개진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테두리 굵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는 다른 곳 클릭하면 테두리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조각을 쪼개는 문제는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는데 상시 시험 문제는 정기 시험보다는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지에서 쪼개진 원형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이게 적용되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속성. 개체 속성은 표에도 있고 차트에도 있죠. 글상자에도 있어요.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단축키는 P라고 되어 있어요. 표에서도 이렇게 테두리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알파벳 P를 누르면 이렇게 개체 속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차트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알파벳 P를 눌러주면 이렇게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나요. 그러면 너비는 80, 탭키 두번 누른 다음에 높이를 70 입력하세요. 지시의 크기 고정 지시되어 있죠? 체크를 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변경, 그리고 가로는 단, 가운데, 기준 위치 0, 세로 문단, 그리고 위 기준 0,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트가 표의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표와 차트 사이에는 빈 줄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이동하면 안 되고요. 차트에서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기본에서 이 가로 세로 위치까지 한 다음에 바로 여백 캡션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지시는 위쪽과 아래쪽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위쪽 5, 아래쪽 7을 입력을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지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제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오려두게 하세요. 그리고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서 붙이기를 하면 표와 차트 사이에 빈 줄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커서가 깜빡이면서 바로 아래 차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스타일 개요 1 지정한 이 소제목 사이에는 빈 줄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바깥 여백을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문단 부호가 표시가 되면 차트 위치가 잘못 지정된 거예요. 차트 위치가 잘못 지정되었더라도 차트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그림도 마우스로 움직이면 개체 속성 값이 변경된다고 했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음 지시인 제목의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글꼴에 대한 설정, 차트 안에 모든 데이터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목과 데이터, 레이블, 범례 각각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목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제목은 먼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글자 내용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언어별 설정은 한글 따로, 영어 따로,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냥 동일하게 동시에 지정을 해주면 돼요. 함처럼 도둠 상태니까 여기 변경할 필요 없죠. 속성을 진하게로 선택, 크기 지정되어 있다면 변경해야 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범례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에 대한 지시 따로 없고요. 9포인트로 크기만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변경해서 설정.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한 번만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이번에도 크기만 9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 위치는 차트에서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죠. 범례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범례 속성 보세요. 아래쪽 선택하면 위치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은 완료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표의 아래 단락의 배치.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표와 차트 사이 빈줄 있게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모두 설정 완료했죠. 만약에 차트를 오려두기, 붙이기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이 위치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트의 문제가 아니고요. 표의 높이가 너무 커져서 표 아래에 차트가 나타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표이 안에 모든 셀 선택해서 컨트롤 위 화살표키로 높이 제일 작게,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딱한 번만 눌러서 표 높이를 키워주면 돼요. 표의 높이가 아주 살짝이라도 조금 더 커지면 차트가 아래쪽에 나타날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채점할 때이 한글의 차트 기능이 한글 문서에서 차트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문서에 삽입하는 그런 방식이라 채점 프로그램에서도 채점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할 때 반드시 수작업 채점으로 이렇게 같이 부른 다음에 스크롤바 이렇게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이 정답 파일도 열어서 스크롤바 아래쪽으로 한 번만 클릭, 그리고 또한번 클릭,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같은 위치에 나타날 거예요. 저희는 아직 모두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파일과 동일한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는데, 같은 위치에 나타나면 이거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차트 안에서 글꼴이나 글자 크기 이런 거 잘못했을 때 수작업으로 채점해서 확인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하이퍼링크 지정할게요. 하이퍼링크는 표의 캡션에 지정되어 있죠. 캡션 전체가 아닌 캡션의 일부 글자에만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글자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 앞에 빈칸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뒤에 있는 닫는 괄호까지 해도 안 돼요. 정확히 잘 보고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하이퍼링크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그 다음 바로 연결 대상 웹 주소 선택, 그리고 웹 주소에 써 있는 영문 주소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여기도 이 S 빼먹고 입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출제되어 있는 이 프로토콜이 HTTPS인지 HTTP인지 그걸 잘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넣기를 해주세요. 보통은 하이퍼링크 지시가 따로 나와 있지만 문제지 보면서 이렇게 문서 작업할 때 아, 여기에 하이퍼링크 해야 되는구나. 그게 보인다면 바로 하이퍼링크를 캡션 입력하고 바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쪽번호 지정할 건데요. 쪽번호 위치, 표제목 위에 빈줄 있죠? 여기에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 빈줄에서 만들게요.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다이 빈줄에서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기능 만들 때 보기에서 조판부호 하면은 이렇게 조판부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그리고 새 번호로 시작. 이건 모두 찾기 쉽게 여기서 만들 거예요. 왜 찾기 쉽게 만드냐? 그거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 번호가 잘못 나온다고 세 번호로 시작, 세 번호로 시작, 몇 번을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 만든 것들 모두 다 조판부호 찾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판부호 체크는 해제해 놓고 커서 여기 놓고요. 다시 쪽번호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우선 쪽 메뉴에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문제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번호 모양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숫자 왼쪽 오른쪽에 하이픈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대로 놓고요. 시작 번호는 1, 2, 3. 여기 3번호로 입력.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출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커서는 여기 있는 그대로 다음 만들어야 되는 머릿말, 꼬릿말 만들 거예요. 머릿말, 꼬릿말은 단축키 동일하다고 했죠. 쪽 메뉴에서 머릿말, 여기 꼬릿말 각각 따로 있지만 어디에서든 머릿말, 꼬릿말 이 기능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먼저 누를게요. 머릿말 양쪽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면 여기 글상자 위쪽, 쪽 테두리 위쪽에 이렇게 커서 깜빡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국내 통신시장 동향이라고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바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현재 머리말 스타일이고요. 글꼴이 함초롬 도둠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740 입력하면 한컴 융고딕 740 나오죠. 선택. 그대로 머리말 스타일 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속성, 그리고 색상 열어서 보라색 찾아야 되죠. 색상 테마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보라 RGB 157, 92, 187. 그리고 25% 어둡게 여기로 내려가서 찾은 다음에 클릭,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 그대로 머릿말 스타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이 바탕글로 바뀌면 안 돼요. 이제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커서는 다시 이 빈줄에 놓아주고요. 다시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다고 했죠?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이번엔 종류를 꼬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꼬릿말에 써 있는 내용 있죠? 이기적 일부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바로 블록 설정, 그리고 글꼴 이름. 여기는 뜻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나타나죠? 선택. 그리고 머릿말 스타일 되어 있습니다. 꼬릿말 스타일 아니에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속성, 그리고 색상표 열어서 기본 테마에서 하늘색, RGB 값 97, 130, 214, 그리고 25% 어둡게 선택.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 그리고 닫기 눌러 빠져나와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현재 제가 동영상 저장하는 이 시각에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정답이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같이 같은 페이지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지금 하나 보이고 있죠? 여기 표제목이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볼 때는 정답 파일 이게 수정되어서 여러분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표제목 스타일에 글자 크기 지시가 없는데 정답 파일에는 표제목 스타일에 11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6키를 누르고 표제목 스타일 여기는 편집하기로 글자 모양,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바꿔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거는 정답 파일 수정돼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개 파일 비교해보면 틀린 것 전혀 없죠? 페이지 스크롤 한 번만 클릭해 내려볼게요. 여기도 클릭해 내려볼게요.
그러면 표의 각 셀의 너비 조금 차이 나는 것.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죠? 셀 모든 내용 한 줄씩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다른 것 변경된 거 없죠? 오타 있다면 오타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오타가 없어요. 다시 한번 아래 스크롤, 이렇게 한 번씩 스크롤바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서 보면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제일 아래로 내려와서 꼬림말과 쪽번호 봐도 틀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작성했다면 여러분은 100점 만점으로 워드 실기를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파트 1번 여기에서 설명할 때각 기능별로 커서 위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그대로 따라주세요. 파일 저장은 여러분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모두 완료했고 틀린 것 없다. 타이핑만 빠르다면 검토 시간 충분할 거예요. 검토하고 감독관 PC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번 강의 실제 여러분이 혼자 작성한다면 30분 안에 작성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따라하기라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각 기능별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파트 1에 있는 각 기능별 설명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따라하기가 너무 길어서 힘들다 싶으면 뒤쪽에 몇 가지 모의고사가 동영상이 또 제공되고 있죠. 그 모의고사는 동영상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쉬울 거예요. 어떠한 것을 보든 최대한 제가 설명한 커서 위치까지 모두 그대로 따라서 반복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